평수들 해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주 좋아요. 아주 아 그래 좋아요. 그래요? 어, 다 좋아서 그냥 장난치는 거지. 덤디덤 덤 덤 덤디덤 덤 덤디덤 덤디덤 공식 덤디덤 캐릭터 아스고 간지를 왜 챙겨줍니까 덤디덤한테. 저기 너머에서 황혼의 비처 들어온다. 너의 여정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너는 의지로 가득 찼다. 덤디 덤디덤덤 덤디덤 어, 야 근데 왜 그때 맞는 말처럼 들리냐 덤디덤이. 어 자꾸 한글 대사처럼 들리네. 아 그랬어. 덤 뭐야? 뭐 싸워주다 하는데 왜 이래? 어? 엄마. 저런 나쁜 거 같으니 순수하고 불쌍한 아이를 괴롭히다니. 두려워하지 말렴 악어여. 나란다 도리에 네 친구 이제 수호자죄. 처음엔 너 혼자 여행을 떠나게끔 했었지만 계속 네 걱정이 되어 야단이었단다. 정말 위험한 모험을 했었구나. 끔찍한 선택을 해야 하는 부담도 줘야 했었지. 이곳을 떠나려면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아야 한단다. 여기 아스고어를 무찔렀어야 했겠지. 하지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일은 차마 못 보겠더구나. 이 지하를 탈출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해야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야. 그게 내가 지금까지 막으려고 했던 일 아니겠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싸움을 멈추자꾸나. 아스고어처럼 끔찍한 사람도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야 근데 왕이 얼마나 센 거야. 그냥 바로 그냥 한 아니 저기 왕보다 토리엘이 얼마나 센 거야. 그냥 발로 차버리니까 그냥 나가떨어지네. 그래도 그냥 봐준 거 아닐까요? 봐줬다기보다는 그냥 덤디 덤디덤 도리라 부르지 마요 드리모. 한심한 덤디덤 같으니라고. 진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다면 첫 영혼을 얻었을 때 결계를 뚫고 나가서 여섯 개의 인간 영혼을 얻은 뒤에 돌아와 모두를 평화롭게 풀어줄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대신에 당신은 모두의 삶을 절망 속에 살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다른 인간이 오지 않기를 얌전히 바라면서 그냥 여기서 기다렸기에. 덤디 덤디덤 사람들 이제 그냥 대사 해달래요. 아 괜찮아 하세요. 아 덤디덤덤 아주 좋아 신경쓰지 마. 덤디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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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좋아할 거야. 그랬으면. 허 안 돼요 아스고. 여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스포 네네 큰 스포일러는 아닌데 그냥 네 아스고 인간. 그런 거 같아. 이게 약간 시간이 밤때 되니까 다른 방송보다 이제 보는 분들 있어. 그런 분들은 잘 모르는 거야 우리가 뭘 하는지. 그래서 일단 까고 보는 분들이니까 일단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싸우면 안 돼. 서로 친구가 돼야지. 아니면 내가 안녕 전 토리엘이에요. 인간의 친구인가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 네? 만나서 반가워요. 아스고, 혹시 전 여친? 이런 미친놈. 이런 꽤 고생 많네 친구. 자, 잠깐. 아무도 해칠 생각하지 마. 아, 또 다른 친구. 도리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둘이 네네. 비슷해서 어, 힘들다. 두 명이었나? 잠깐만요. 아씨 아니다 아니에요. 채팅창 폭발했어 지금? 네. 아 몰라 지금 또 약간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스포를 해서 벙어리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또 아니 왜 나는 벙어리 주고 딴 사람 안 주냐? 그러면 전 지금 찾아보잖아요. 누가 또 스포를 했었나? 근데 뭐 좀 약간 좀 찾기에는 약간 좀 시간 부족하니까. 자. 내가 정리할게. 여러분 지금 이거는 부심 부리려고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일단은 스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스포를 했는데
누구는 처벌하고 스폰은 나 뭐 누구는 처벌 안 하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원래 스폰은 하면 안 되는 방송이죠. 그리고 이렇게 더빙으로 진행하니까 이게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채팅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저희가 제어하지 않게끔 해야겠죠. 거의 뭐 1, 2, 4 방송 아닙니다. 그 뱅츠님, 네. 방송 한번 해보니까 하루 해보니까 같이 해보니까 힘들죠? 뭐 방송 힘든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뭐 채팅창 관리하고 그런 거 힘들지?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항상 그러는 거야. 안 되면 보내라고, 아니면 그냥 받아주라고, 그냥 무시하면서. 그것뿐이야. 네. 안 그러면 끝이 없어 싸움은. 예. 오케이 시작합시다 다시. 이봐, 아무도 서로 싸우면 안 돼. 만약 누군가 서로 싸운다면 내가 바로 언다인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폐하. 이봐 인간, 아스코께서 면도를 하신 거야? 그리고 자신을 복제하신 거야? 내가 왕인지 아네? 얘들아 무슨 일이야? 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리 아는 사이 같은데요. 얘가 예전에 센즈한테 그랬나 보다. 그 몰래 이렇게 저기 뭐 사람 죽이지 말아달라 얘기했던 얘가 얘인가 보네. 그치? 그정? 아 그쪽 목소리도 기억나네요. 전 토리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제 이름은 센즈. 그리고 동감. 잠깐 그러면 이쪽이 동생 바비로스구나. 반가워요 바비로스.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정말 기뻐요. 형이 당신에 대해 엄청 말해줬어요. 세상에, 아스코의 클론이 날 알고 있다니.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저기 파피루스, 뼈다귀들은 지붕을 뭘로 만드나요? 방설 지붕 타일? 아니에요, 뼈다귀들은 지붕을 골반지로 만들죠. 생각을 바꿨어. 오늘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야. 이봐 아스코, 괜찮을 거야. 바다에 생선은 많다고. 맞아 아스코, 언다인의 생선 어쩌구가 맞아요. 한 번씩은 그냥 털 많은 보스 몬스터는 그만 따라다니고 그냥 진짜 귀여운 생선을 만나야 한다. 비유였어요. 그래. 아 꾸비님 별풍선 10개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꽤 좋은 비유네. 저렇게 가만히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도 있잖아. 맞아요. 저런 분들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딱 칼로 쳐내면서 가야 돼. 흔들리면 끝이야. 그러면 방송이 좀 편집할 게 많아져. 맞아요. 이런 맙소사, 그냥 둘이 빨리 뽀뽀나 하죠. 관객들이 로맨틱한 걸 보고 싶어 죽겠대요. 야 닥쳐, 참 간도 부었지. 그렇지 얼피스. 뱅츠님. 네. 내 팬 아니어서 방금 말 취소할게. 아 예. 뱅츠님 본 거 같대. 아 예. 나 외로워서 나 외로워서 나 안 하고 싶어졌어. 저기 다음에 만날 때 제가 꼭 껴안아 드릴게요. 아니 끔찍해. 밖에서 껴안을 거 아니면은 그런 자신감 보이지 마. 아 밖에서 껴안는 거 뭐 얼마나 어렵다고? 경찰서 앞에서 해줘. 뭐 신고하시게요? 아니 알아서 잡혀가게. 아 예. 아니 제가 맞아 하자. 응? 뭐? 어? 그래 뭐 네가 원한다면 그러면. 완벽한 해피엔딩이네. 망설일 것 없지. 아이 미쳐! 경찰서 앞에서 저렇게 디테일한 거 보소. 잠깐 인간 앞에선 안 돼요. 맞다 미안해요. 살짝 정도가 지나쳤네. 아가야 이곳에 꽤 오래 있었던 것 같구나. 근데 네가 사귄 멋진 친구들을 보니 너가 여기서 계속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파피루스, 너가 여기 모두에게 연락한 거지?
그 토리에까지. 말이야. 아무튼 내가 너보다 먼저 여기 왔는데 어떻게 모두한테 연락한 거야? 그냥 이 모든 걸 작은 꽃이 도왔다고 해 두지. 어? 작은 꽃이라고? 어! 와, 지렸다. 멍청한 놈들, 너희들은 재미 좀 보는 동안 난 인간의 영혼들을 손에 넣었지. 그리고 그 영혼뿐만 아니라 너 친구들의 영혼도 내 손에 있다고. 하헤헤.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이게 전부 네 잘못이라는 거야. 이들이 널 사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너가 저들과 보냈던 시간들, 용기를 주고 애써줬던 시간들, 그게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순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놈들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이면 내 진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 히히. 뭐? 왜 아직도 내가 이런 짓을 하냐고? 모르겠어? 이건 게임이니까. 너가 만족한 채로 지하세계를 떠난다면 넌 게임에서 이기게 되는 거야. 너가 이겨버리면 더 이상 나랑 놀아주지 않을 테니. 그럼 내가 뭘 해야겠어? 하지만 우리 사이의 게임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난 니놈 앞에서 승리를 치고 있을 거야. 덜락말락하게. 그리고 네가 잡기 직전에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계속 또 계속. 히히히. 이봐, 만약 네가 날 쓰러뜨린다면 해피엔딩을 보여줄게. 친구들을 전부 놀려주고 결계도 부숴줄게. 모두가 마침내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 거야. 너, 너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여기에 붙잡아 두겠어. 널 백만 번은 죽여야만 한다고 해도 말이야. 뭐야, 나 계속 체력 다는데? 어떡해! 띵. 뭐야? 두려워하지 말려 막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언제나 네 곁에서 지켜줄 테니. 맞아, 인간! 넌 이길 수 있어! 내가 할 법한 일을 하면 돼! 널 믿는 거야! 야, 인간! 날 이겼다는 건 뭐든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 걱정 마! 우린 항상 네 편이니까! 뭐야, 아직도 이걸 못 이긴 거야? 잘 좀 해봐! 이런 괴짜는 너한테 잽도 안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네가 이기는 게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왠지 모르게 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덤디덤, 덤디덤디덤디덤, 덤디덤. 감동이야.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너, 너. 너희들이 이렇게 멍청할 줄이야. 너희 영혼은 전부 내 것이야. 아, 부모님 그릴 때 것 같아 지금. 적당히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안 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알겠습니다. 어? 누군니? 걔인가? 강아지 같네. 아, 딱 보니까 아들인가봐. 드디어 꽃의 모습은 이제 질렸어. 아들 이렇게 늙었어? 아, 아니구나. 반가워, 마문. 거기 있어? 나야, 네 최고의 친구. 뭐야? 아스리엘 드림워. 얘는 뭐야? 아스리엘 드림워. 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들. 그러니까 아들인데 왜 이렇게 얼굴 왜 이렇게 됐냐고. 변신한 거잖아요, 파워풀하게. 얘 근데 왜, 얘가 왜 나한테 이래? 그건 나중에. 오케이.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희망하기, 꿈꾸기.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꿈꾸기는 그러니까 마무님 템을 채워주고, 희망하기는 방어력 올려줘요.
희망하기. 우와 이거 뭐야? 아이고 아스리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우 잘 먹겠습니다. 네. 야 진짜 별풍인가 보다. 야 잘 피하셨어. 바로 텐션 올라가네. 아스리엘은 쇼커 브레이커를 충전한다. 꿈꾸기. 너는 이곳에 있는 이유를 떠올린다. 너는 인벤토리의 빈 공간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있잖아. 아 이게 무슨 더 이상 이 세계를 파괴하는 것 따윈 관심 없어. 와 이거 뭐야? 아이고. 야 이 뭐야 이거? 이건 진짜 어렵다. 아스리엘은 카오스 세이버를 소환한다. 와 아이템 뭐준 거래? 마지막 꿈을 줬네. 이게 뭐죠? 아이템이에요 그냥. 체력 차나요? 야 이러면 절대 안 죽겠는데? 널 쓰러뜨린 뒤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을 완전히 얻으면 모든 걸 되돌릴 거야. 아 지가 살아나겠다는 건가? 모든 걸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청기백기 키썸. 어우 야 체력 이렇게 많이 날아? 아스리엘의 쇼커 브레이크를 충전한다. 와 네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 모두의 기억들 모두 물어 돌려놓겠어. 야 근데 얘 스타일 자체가 쉽지가 않네요. 와 진짜 어렵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스타 블레이징을 준비한다. 꿈꾸기. 희망하기가 낫지 않을까요? 그래 이게 낫겠다.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겠지. 얼굴 그냥 많이 터지네 진짜. 아 까비. 까비. 그냥 하나 먹읍시다 안전하게. 주무세요. 하나 먹어 안전하게. 얼마 오래 못 갈 것 같아. 이 계획에서 제일 멋진 부분이 뭔 줄 알아? 그래도 넌 할 거라는 거야. 자기 죽여주길 바라나 설마.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아이고 뭐야. 아 뭐야 나 죽은 거야? 체력이 저렇게 다 많았는데? 하지만 버텨냈다. 그러니까 희망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10 이상일 때는 그냥 희망하기 하는 게 나아요 훨씬. 아 오케이. 거의 제우스급이야 제우스급. 어허. 야 근데 어떻게 여기서 딱 세이브가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버텨냈잖아요 세이브 된 게 아니라. 아 그 말? 그 말이었어. 아 아이고 광 좋구요. 다시 한번 희망이 한번 갑시다. 희망이 났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야 이 미친 피해. 이거 뭐야. 와 저건 또 마지막에 한번 오는구나. 살았어요. 네 살았어. 좋아요. 그리고 넌 다시 나한테 지게 되겠지. 자 청기 백기 갑니다. 오케이. 자 청기. 아예 반대로 외웠어. 아이고. 야 살아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면 되는 거야. 게임은 잘하는 자가 깨는 게 아닙니다. 게임은 글리어는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맞아요. 서바이벌 게임은 그런 게 중요하죠. 야 이 미친. 피. 아이고. 아 내가 저거 자꾸 까먹네. 마음을 편안하게 버려. 안 되겠다. 이거 한번. 그리고 계속. 야, 아이고, 진짜 따라. 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 일단 도망간 거지 나는. 알아요. 원래 저거 다 당하더라고. 왜냐하면 네가 해피엔딩을 원하기 때문이야. 피가 남아야 좋을 텐데. 어떻게 되지 이거? 이거 꿈꾸기 한번 가야겠는데? 아니 위험해요 좀 위험해. 희망하기 어때 희망하기? 아직 그래요? 아이템 하나 남았으니까. 그래요?
네가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1200개 저도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이 편. 헷갈려. 아이템. 야. 아, 근데 저 아직도 모르겠다. 지금 내가 순간 지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몸을 왼쪽으로 기울으면 오른쪽으로 때리는 건가? 그러니까 쟤 따라가면 돼요. 제 방향. 아, 오케이. 꿈은 이루어진다. 네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지. 큰일 났네. 아, 비 이 패턴이라니. 이제 좀 감을 잡으셨구나. 아이고. 비. 야! 와, 이건 뭐야? 어떡하지? 그러게, 아이템이 없는데. 꿈꾸기를 해서 어떻게든 버텨볼래요? 꿈꾸기에서 버텨볼게. 어, 체력 14 올라가는구나 저거는. 어, 나이스다. 어딨어? 참 달콤하지 않아? 널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힘, 의지가 널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니 말이야. 제발 제발. 깼어. 아, 왜 좀. 살아남았어! 참기모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하이퍼 고노를 준비한다. 어, 그렇지. 갈 땐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장단은 여기까지야. 이 시공간을 죄다 없애버리겠어. 잠깐만요. 뭐죠? 오, 먹미. 모임! 아! 집간 파워! 와, 와, 미친 체력 1 남았어. 공격을 받고도 아직도 내 앞에 서 있다고? 와, 와, 미쳤다. 와우, 정말이지 특별한 녀석이라니까? 하지만 자만하지 마. 지금까지는 내 진정한 힘의 일부만 보여준 거니까. 프리저 대사 아닙니까? 프리저 대사. 어디 한번 그 잘난 의지로 이것도 버텨보시지. 아니야, 체력이 없는데.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와, 미쳤네 이거. 행동밖에 누를 수 있는 게 없어요. 체력이 안 채워지는데? 네. 그냥 가야 돼요? 네. 나 죽을 텐데. 나의 진정한 힘을 보아라. 야, 이 미친. 이걸 어떻게 해? 호각. 아, 이거 진짜 죽으면서 할 수밖에 없네. 느낄 수 있어. 네가 죽을 때마다 넌 이 세계에서 점점 더 멀어져. 네가 죽을 때마다 네 친구들은 너를 점점 더 잊게 될 거야. 네 삶은 여기서 끝이야. 아무도 너를 기억해주지 않는 세계에서. 게임이 참 좋은 게 세이브가 잘 돼서.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보는 사람도 딱 봤을 때. 네, 답답하지 않고. 어, 그러니까. 그런데도 덤비시겠다? 덤디덤. 그것도 괜찮. 순간 헷갈렸잖아. 조금 있으면 너는 모든 걸 잊어버릴 테니까 다음 생에서는 그 태도가 내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진짜 어떻게 피해 이걸? 피할 수 있긴 하지만. 피하는 팁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잘 피해야 돼요. 아직도? 자. 니 그 잘난 의지를 보여줘 보시지. 근데 뭔가 대사가 넘어가는 거 보니까 계속 깨지고 있는 느낌인데. 어, 명당 찾았어. 거기서 언젠가 분명히 마실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 턴 정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발버둥 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려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다시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려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게임을 불러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하지만 아마 네가 가진 작은 힘으로 다른 무언가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 부르기. 와, 나는 바로 덤디덤. 너는 아스리의 영혼의 손을 뻗어 네 친구들을 불렀다. 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스리엘 영혼 속에서 무언가 울려 퍼지고 있다. 길 잃은 영혼들이 나타났다. 아예 공격하면 되지. 어, 네, 공격을 해. 뭐하죠? 자비? 그냥 아무거나 하셔.
기억들을 깨울 수 있는 아하. 무엇인가 영.